한번 느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니? 아, 혹시 그 나는 이승이다 구독자 구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거기 다시 회수해 가겠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 앞에서 끈에 막 돌달아가지고 막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사실 또 남아있습니다. 어제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리네이드라는 걸 또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마리네이드. 오늘 이렇게 또 맛있게 먹고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위에다가 많이 담아왔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 와, 이렇게 잘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도 안 샜어. 하나도 안 샜어. 아, 이게 이렇게 놔두니까 완전 진공포장처럼 돼버리네, 이렇게. 이야. 맛있겠다. 여기 숙성이 잘 됐을 거 아니야. 요 안에서. 제가 이거 가지고 되게 뭐 장거리를 왔잖아요. 맨 아래 칸에 이렇게 있었는데도 전혀 뭐 손상된 거 없이, 찢어진 데 없이 이렇게 잘 보관이 돼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이제 올리기만 하면 이거 그냥 굽기만 하면 되거든요. 고기가 엄청 크거든. 와, 좋아. 오히려 좋아. 야, 토마토 소스 있으면 비주얼이 좋을 것 같아. 토마토? 아, 토마토 있으면 비주얼이 더 좋을 것 같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와, 지금 비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워진 소리예요. 여기 연기 제거해. 이거 좀 찍어주시겠어요? 이 영롱함 이 자태를. 예. 분위기 한번. 와우! 이게 어디 갔다 왔어? 아우, 잠깐만. 누가 놀자고 했어. 야, 의자 갖고 와서 앉아. 어제 내가 이거 올리브유랑. 와, 저기 뭐야. 아, 이거 뭐지? 아, 로즈마리. 이게 한국 산에는 없는 꿀이죠. 그렇지, 한국 산에는 없지. 한국 산에는 없지. 내가 맞다본 이야기. 우리는 뭐 곰치나 뭐 이런 거, 달래 뭐 이런 거 이제. 그렇지, 곰치. 근데 사실 우리 되게 웃긴 게 이거 먹기 전에 짜파게티를 지금 한 네 개 이게 먹은 상태야. 아니, 같이 먹었잖아, 너도. 같이 먹었으면서 배고프다고 못 참겠다고 그래가지고 끓여줬더니만은. 자, 이제 요거를 잘라봅시다. 근데 이렇게 칼로 썰어내면 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언제 썰어, 그거를. 아우. 근데 로즈마리도 먹어? 아, 아니야? 아, 나 먹을 뻔. 아, 요거는 그냥 향만. 아, 근데 향이 바라봤을 때 전에 너무 딱딱할 때 먹었지. 좀 느껴보겠다. 나 표현을 좀 해줘. 맛있는 고기 맛. 맛있는 고기 맛? 근데 1차원이어서 너무 좋다. 자, 내가 한번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우리 먹어보자. 향이 코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야, 너무 맛있는데. 되게 신기한 맛이다. 네. 씹을 때 약간 말랑. 근데 향도 있지, 그 안에. 먹을 씹을 때마다. 간이 일단 잘 됐어. 그래, 다누라. 고기 맛. 나도 진짜 되게 새로워. 그지? 제가 놀랬어. 약간 저거 어떤 느낌? 저요. 자, 기대하고 있어요. 뭐라고? 무슨 느낌? 자, 1분 뒤에 30초 후에 공개합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캠핑에서 먹었던 고기 중에 이게 1등이야. 나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냐? 이거 마트에서 거의 막판에 50% 할인해서. 아, 진짜요? 19,000원. 아, 진짜요? 800g인데? 아. 800g이 뭐냐, 800g이. 아우, 진짜. 800g.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니? 남자 삼촌이 800g이래. 아, 근데 또 이렇게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까 좀 이웃과 좀 나눠서 먹어야지. 요거 한 덩이는 잘 구워가지고 우리 또 옆집 좀 나눠드리자고. 식사 다 하셨어요? 고기 좀 구웠어요. 제가 이거 직접 어제 준비한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독서를 하고 계시는군요. 독서 하시던데요. 그 우리말
어, 혹시 그 나는 이승윤이다 구독자십니까? 구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계속 보기만 봐요. 공기 다시 회수해 가겠습니다. 캠핑을 자주 다니세요? 한 2년 정도 했는데 자주 다니려고 노력. 근데 이게 진짜 아이와 함께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이랑 이게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가까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야, 이거를 직접 만들어 갖고 오신 거야. 물론 지금 이제 비에 젖어가지고 좀 번지긴 했지만, 야, 그래도 이게 정성스럽게. 아, 감사합니다. 예. 아유, 실례하겠습니다. 아유, 고기가, 아, 고기 굽고 계시네. 모인 분들 중에서 가장 젊은 캠퍼시잖아요. 네. 어떻게 캠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뭐 당근으로 저렴한 텐트를 그냥 사놓고 한 번도 안 돼서 좋은 거예요. 저보고 캠핑을 가자고. 아, 뭘 모르고 이제 좋은 캠핑이 좋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택도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 앞에서 끈에 막 돌 달아가지고 막 탑풀 치려 하는데 탑풀도 칠지 모르잖아요. 막 두 시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우리 비 다 맞고 다시는 캠핑 가자 안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어영부영 텐트를 치고 막 텐트 물 다 차 있고 막 안에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테이블 깔아놓고 딱 그때 비도 그쳤어요. 막 별도 떠 있고 앞에 바다 있고 이제 소주 딱 먹으면서 아, 이 맛에 캠핑 오네. 아니 저기 다음에 우연이라도 다음에 이렇게 만나 뵈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좋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연인 사이지만 그때는 이제 부부 사이로 해가지고 네. 그럼 되게 네. 되게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 뭐, 그럼 이제 듀오에서 부부. 그렇죠. 누가 듀오가 아니라 누가 부부 되는 거죠. 네, 아,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예,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네, 지수 씨 어땠습니까 오늘? 아니 오늘 진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주위 사람들이랑 뭔가 교류도 하게 되고 생동감 있는 캠핑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만 자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 오늘 아침은 뭘 할 거냐면 까르보나라를 할 겁니다. 아침부터 웬 까르보나라냐 그러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이 좋아합니다. 파스타를 좋아해가지고 요거랑 아침에 또 여기 795교 행사 관계자분께서 콩국을 또 사가지고 오셨어요. 뜨끈한데요. 뜨끈할 때 먹으라고 콩국을 사다 주셨는데 한번 먹어봐야죠 또. 자, 일단 파스타를 하고 붙였어. 네, 뭐 이렇게 해서 아침이 완성됐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까르보나라 그리고 콩국, 그다음에 김치는 있어야 돼. 자, 맛있게 먹읍시다. 네, 이렇게 해서 칠곡보 오토 캠핑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좀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한 곳 들르려고 했었거든요. 이곳 주변에 이 관호산성 둘레길이 있는데 이 둘레길을 따라가다가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관평루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그 관평루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뭐 칠곡보도 보이고 또 뭐 낙동강 자고산까지 뭐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하는데 굉장히 뷰가 좋다고 합니다. 예. 칠곡보 오토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은 가까우니까 한번 산책 삼아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칠곡에 또 호국평화 기념관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6월이 또 호국 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곳에 들렀다 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칠곡 호구 평화 기념관 앞에 있는데요. 그 6.25 전쟁 당시에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주제로 거기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호국정신을 발전하고 계승시키고자 이렇게 건립을 했다고 하네요.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옷을 입고 했었어. 언니야 이거 봐봐. 이거 한번 입어봐요. 이거 입어볼 수가 있거든? 전투를 했던 거야. 네, 이렇게 칠곡 호국 평화 기념관을 둘러보고 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이에게 그래도 좀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